풍문으로쇼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이분은 미국 로펌에서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작년 가을에 또 이제 예능에서 보여주셨죠.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서동주 씨. 동주 씨. 서동주 씨입니다. 네. 동주 씨. 풍문 픽업으로 많은 제보가 옵니다. 서동주 씨 좀 인터뷰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서동주 씨 만나고 오시죠. 황현진의 풍문 픽업, 오늘은요, 샌프란시스코의 여신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별명은 동동주라고 합니다. 우리 동동주, 서동주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미국에서 온 서동주라고 합니다. 서동주 씨가 정말 대단한 스펙이에요. 자랑을 좀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뭘 했고 뭘 했고 요거를 네.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건 또. 예. 제가 대학교 웰슬리 대학교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가 전공하고.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MIT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MIT 수학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왓튼 비즈니스쿨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박사를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예. 못하고 석사로 네. 졸업을 했고요. 석사로 졸업합니다. 1년 걸려서 예, 석사로 예. 졸업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대에 들어가서 네네. 공부하고 지금은 공부하고.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5월에 정말 당당하게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요 비결. 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아,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시청자들도 화가 납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 갑니다. 한... 뭐 하루 진짜 12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요. 12시간 동안? 뭐 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마음을 먹고 이제 뭐 필요한 만큼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또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선단체법 그런 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로스쿨을 가게 됐었는데 네.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거를 지적재산 이런 저작권 등록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인턴십을 했는데 인턴 때부터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조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결정적인 거라. 그렇게 말하시진 않은데 약간 그 큰 이유가 조금은 있다 영향이. 네, 샌프란시스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네. 지금 있는 로펌에서도 이제 자선단체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서동규 씨가 이제 예능에 나오셨어요. 미국의 생활들을. 네. 근데 출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그 인스타로만 조금 알려져 있었고 또. 사실 제가 안티가 굉장히 많아요. 안티가요?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더 많던데. 인스타 같은 사진만 보니까 잠깐 행복한 뭐 5분씩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보고 저를 아 이런 사람일 거다 저런 사람일 거다 판단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라랜드라는 기회가 왔을 때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뭐 사진 이렇게 화려한 사진 올리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의 삶은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었어요. 작년에 그 엄마랑 예능 나오시면서 그 다정한 모습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 진짜 친하신 게 보이는데 실제로 친하시죠 많이 진짜. 엄청 친하죠. 엄청 친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그 친구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뭐. 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엄마가 오히려 딸 같을 때도 있고 아. 또 그러다 갑자기 또 엄마가 엄마답게 저를 네네. 포용해줄 때도 있고 또 친구같이 막 수스럼 없이 서로 연애사도 막 나누고 엄마랑 저랑 또 동질감도 많잖아요. 조크로 제가 이혼 선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네. 아 정말 네. 존경합니다. 아 예능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면들이 비슷하고 하니까 잘하시네요. 네, 나이는 다르지만 어쩌면 밟고 있는 그 단계는 비슷한 점이 많아서 네. 당연히 서로 위로가 많이 되고 또 엄마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발짝 앞서서 그렇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엄마 원래 좀 그 시기가 힘든 시기야. 한두 달 있으면 또 조금 나아져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딸이었을 수 있어서 좋았죠. 뭐 서로의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러시는 편이죠, 많이. 그렇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엄마가 이제 사실 저는 독립을 아주 어릴 때 했잖아요. 유학을. 맞아요. 제가 네. 만 11살인가 10살인가 중1 때 갔거든요. 엄마는 오히려 다 뒤늦게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 정말 처음에는 엄마는 이제 막 은행 가고 뭐 일보고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도 탈, 이제는 뭐 다 해요, 엄마.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데 엄마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아, 칭찬. 네. 그래서 엄마는 전화를 저한테 하면은 뭐 엄마 오늘 고속도로 타고 뭐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은 어유 고속도로도 타고 참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뛰어들기를 잘했나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뭐 밥 먹었을 때도 막 엄마 오늘 야채 먹었다 이러면은 아이고 당근도 싫어하는데 먹었구나. 진짜 대단하다. 서정희 씨 엄마처럼 얘기하시네. 자랑스럽다 정희야. 엄마한테 뭐 선물 같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선물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제가 이제 먹여 살렸으면 좋겠죠, 사실. 엄마가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게.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할 일 잘하고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의 삶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 어쩌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용돈도 가끔씩 드리시죠? 많이 주죠. 제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엄마 이제 미국으로 초대해서 네네. 풀로 막 다 해주고 엄마 데리고 막 바도 가고 클럽도 가고. 아, 엄마를 데리고 클럽을 간다고요? 뭔가 엄마가. 엄마 데리고 네. 클럽을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클럽을 엄마를 데리고 아니요, 엄마 좋아했어요. 아니, 엄마는 이제 어릴 때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클럽 가서 뭐 스미스나 뭐 제인슨 뭐 소개도 시켜주고. 시켜준 게 아니고 막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춤추자고. 그래서 엄마가 노, 노, 노 잉글리시 이랬죠. 쫓아냈죠, 남자들은. 바로 이제 또 한국의 기획사와 네. 계약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평소 그냥 자세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삶의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잡는 게 좋지 않나. 사람 인생은 어찌 풀릴지 모르는 건데 내가 뭐라고 감히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못하는 영역 이렇게 정하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 안 불러주면 못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로펌 변호사가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죠.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주된 거는 변호사를 주로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할당 양이 있어요. 1970시간 정도를 이제 1년에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 채우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제 역량에 맞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막 본격적으로 여기서 제가 막 뭘 가수나 연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부모님들이 또 유명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긴 했어요. 되죠. 왜냐면은 부모님도 워낙 잘 하셨었고 예전에 또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제가 여러모로 이 아픔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아픔을 얘기하고 싶냐면 나 풍문에서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얘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 솔직합니다. 우리 동준님이 네. 예. 저의 아픔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부담은 좀 될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네. 시선도 더 쏠리는 건 사실이고 편입견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있고. 제가 네. 신인으로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좀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풀리고 제가 이제 활동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너무 걱정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좀 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렇다면은 욕심나는 방송 여기 좀 나가고 싶다. 최근에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그맨들 나와서 막 네. 웃기는 거 물 맞고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약간 좋아요. 좀 의외로 망가지는 거 좋아하고. 네네. 그런 건 약간 또 아버님 약간... 유전자가 조금 있기도 하네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유전자가 또 있더라고요. 아, 진짜 부모님의 그런 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요. 사진 아까도 찍는데 되게 즐겁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면서도 맞아. 즐겁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쿨하시니까 혹시 이제 뭐 또 마음에 드는 남자분 있으면 뭐 교제할 마음도 있으시죠? 그죠?
늘 열려있죠. 아, 어떤 스타일이 좀 좋아합니까? 이상형이 있다면. 저는 일단 다정다감입니다. 다정다감. 다정다감. 세 가지만. 다정다감. 그 다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다정다감하고. 다정다감하고. 도박 안 하고. 혹시 뭐 이상, 한국의 뭐 배우 중에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분 좀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세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쇼파에 앉아가지고 뭐. 그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죽은 분 있잖아요. 박선웅 씨? 아, 네네네. 네네. 맞아 죽으신 분이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방망이로.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그 약간 알겠습니다. 좀 남자다운 스타일. 아, 예. 어쨌든 꼭 좋은 사람도 하시길 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 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